얘를 완성해 볼게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될 때까지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배터리가 지금 30%인가 밖에 없는데 그때까지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의 미션, 이 배터리가 다 닳기 전까지 라이언 수를 만들어라. 과연?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동영상을 하고 그런 게 아니니까 이거에 맞는 BGM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머릿속으로 상상하시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짱구 노래도 좋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땅당다다당당 땅당다다당당 그런 것도 있잖아. 네, 라이언 조합이래요. 심심해서 켰는데 이거 만드는 거 보여주려고. 혼자 만들면 뭔가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안 그래도 집에 계속 있는데 운동하고서 힘들어가지고 멍때리고 있는데 이거 그냥 혼자 만들면 재미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선은 구성품은 이렇게 있고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봐도 나는.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게 나중에 이렇게 된다고 해요. 요 놈. 정말 별거 다 봤죠? 어쩌다가 제가 라이언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최선을 다해서 해볼게요. 여러분들 뭐 제가 틀린 거나 있으면은 댓글로 바로 적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댓글을 볼 테니까. 네, 일단 최선을 다해서 만들게요. 만들고 우선 이거 우리 마이걸한테 받은 거기 때문에 제가 누구를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만드는 모습을 한 번은 보여드릴게요. 어려워 보이지 않나요? 저는 이런 거를 잘 못해요. 레고 이런 것도 경험이 없고. 오케이, Let's do it. 일단 이걸 다 이렇게 떼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일단 가장 중요한 얼굴. 이게 아, 1번이 얼굴이네요. 여기 전 옆에 설명서 있잖아요. 이거 여기 설명서 이게 1번인데 얼굴부터 하라고 하네. 얼굴에 이거 좀 이런 것도 좀 치워줄게요. 일단 여러분 헷갈리지 않게 얼굴에 코랑 이거를 먼저 하래요, 여러분들. 이 콧구멍? 이 콧구멍인가? 뭐라고 했지? 콧구멍 입이라고 했나요, 여러분들이 그때? 오오오오, 좀 그럴싸해졌어. 오케이. 그리고 이 블랙을 뒤에다 갖다 붙여버려요. 뒤로 하는 걸로. 오오오오호호호호. 어때요? 이렇게만 해도 라이언 아닌가요? 완성! 됐네요. 이렇게만 해도 라이언이지 뭐. 완성했네요. 끝! 재밌네. 이게 되게 갑자기 라이언이 진짜 돼버리네. 오케이. 그 다음은 아, 이제 후드티를 입혀야 되는데 이 녀석을. 오케이. 이런 또 아기자기한 재미가 있네요. 오호호호! 오호호호! 좋았어. 썼어. 그리고 뭐야, 이건 어디 있어? 아, 이 후드티 뒷면 오늘 조립을 좀 해야 되네. 어우, 갑자기 또 어려워졌네. 머리 잘 보이나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하는 게 일단 최소한 여러분들이 잘 보이게끔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게 5번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야?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일단 이걸 이렇게 꽂는 건데, 이렇게 꽂으려는데, 머리가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아! 됐다. 가깝다. 이건가 보다. 여러분들.
아, 바보라뇨,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바보라고 하지 마세요. 자, 라이언, 완성. 어떤가요? 귀엽다, 그치? 얼굴은 아는 얼굴이라 쉽다고. 그치, 맞는 말이야.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인 것 같죠? 이제는 몸통을 만드는 건가 봐요. 다음 스텝 2인데, 여기에다가 이놈이랑 점점 완성되어가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이렇게 꽂으래요. 그러면 배. 라이언의 복근이죠? 라이언의 복근을 만들었고, 이 뒤에가 어렵네. 이 몸통 뒤에를 만드는 것 같은데, 이거에다가 어딨어? 이거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헐. 헐. 진짜 어렵다. 여기다가 19번을 이렇게 걸치라는 것 같은데? 맞나? 헐, 진짜 어려운데, 이거? 아, 이게 다리인가? 이거 어떻게 두 개가 이렇게 여기 안에 들어가지? 들어간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됐다. 아, 이건가 보다. 하하. 하하하, 나루호도. 야하스. 오케이. 여러분들, 몸통이 됐습니다, 지금.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렵네. 잠깐만, 일단 좀또 쭉쭉 가볼게요. 지금 배터리가 몇 퍼센트 남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 다음이야, 여러분들. 이제 이걸 해야 될까요? 이거인 것 같은데. 나는 이미 포기하고 던졌다의 한 표? 그럼 제가 여기서 포기하고 던질 수는 없잖아요. 인정? 그죠? 이게 지금 여기 있던 게 15, 14, 15. 여자 이 가운데 조그마한 건 어디 있는 거야? 아, 여기 있다, 됐다. 이건 같다. 와. 겁나 어렵다. 여러분들 이게 쉬울 것 같죠? 진짜 어렵습니다. 5번. 아시죠? 이런 건 원래 다잘 떨구는 거. 여기 안에다 이걸 또 꽂으려는데 이걸 어떻게 꽂아? 아,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건가 봐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럼 여기 이렇게. 나중에 여기다가, 뭐. 조립은 껌이라고요? 여보세요. 저는 어려워. 처음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이거 잘하는 사람들은 진짜 잘하시더라고. 되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막 레고 이런 거 잘하시는 분들 진짜 잘하시던데. 어우, 되게 힘들어. 막, 운동을 빡세게 했더니 소리 막 흔들리네. 아하, 오케이, 말이. 그러면, 여기다가, 어? 와, 진짜 귀여운 이게 있었구나. 하긴, 맞네. 후드티를 옷을 입혀야 됐었구나. 이렇게. 이거 입히지 말까? 그냥 난 복근도 귀여운 것 같은데, 그냥. 왕머리처럼? 이러면 좀안 이쁜가? 너무? 이걸 입히는 게더 귀엽나요, 여러분들? 이게 다음 스텝인데, 이것도 뭐야? 또 구비가 왔죠? 아, 하하.
여기다가 이걸 이렇게 꽂으래. 그래야 팔이 되나 봐. 이렇게 이렇게. 이거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할 것 같아. 내가 지금 이걸 왜 보고 있지? 내가 지금 이걸 모터로 보고 있지?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 근데 아 여긴가 보다. 어? 아닌가? 이렇게 어렵냐 이거? 여기서 위기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저 타임 여긴가? 위기가 오케이. 아주 잘하고 있죠? 이런 거 식은 죽 먹기라고 하시는 분들 이해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처음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손 크기에 비해 이게 너무 작아. 아, 제가 하니까 보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아, 제가 하니까 보는 거구나. 하긴 고맙습니다. 아, 그걸 제가 또 몰랐네요. 그런 또 너그러운 마음을. 자, 머리 들어갑니다. 어, 잠깐만, 머리부터 들어가면 안 되는 건가? 아, 팔부터 꽂으래요. 일단 후드티를 잘 입혔고, 팔을 꽂고, 꽂고. 오, 이게 이렇게 머리가, 얘가 머리가 큰가 봐. 안 들어가. 이거 어떻게 꽂아요? 여러분들? 세게 하면, 그냥 세게 해? 힘줘서? 힘줘서 하세요? 으아! 어! 이게 머리가 너무 잘 빠지는데? 아, 여러분들 이거 내가 못하는 거예요? 뭐야? 되게 어려운데? 갑자기? 이거 왜 머리가 안 들어? 머리가 큰가 얘? 어떤 먹어 대가수이대. 어우 뭐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기가 드디어 왔습니다. 라이언은 갔습니다. 아직 안 갔습니다 여러분들. 라이언을 왜 보내요? 이거 이렇게 꽂으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설명서 여기 이렇게. 그쵸? 지금 저거 설명대로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하고 있는데. 머리가 큰가? 저 타임 이렇게 한번 꽂아볼게요. 이렇게 하면 들어갈 수도 있어. 어? 얘 불량인가 봐. 어떻게? 이게 아 설마. 이게 그냥 이렇게 머리가 약간 이렇게 정면에서 보는 거니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건가 봐. 어 이거 하늘 보네. 그쵸? 맞죠? 이렇게 이렇게 이거 꼭 이렇게 딱 맞고 그런 게 아닌가 봐요. 이거 그냥 이렇게 정면에 이렇게 뒀을 때 이렇게 하는 건가 봐요. 맞겠죠?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계속 지체되면 안 되니까. 아 하하. 그 다음 스텝은요. 아 이게 다리였구나. 다리 진짜 짧다. 라이언 다리 이렇게 짧았구나. 나 몰랐어. 어우 다리가 이렇게 짧았어? 어이구 이거 어떻게 해? 막 다 부러지는 소리 나는데? 원래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다 안 맞아? 안 맞는 것 같아? 나만 못하는 거야? 왜 이렇게 못하지 나? 어떻게 하면 뭐래? 어 위기가 왔다 진심. 이거 그냥 이렇게 꽂으면 되는 것 같은데. 아니야 부러질 것 같아. 그런가 진짜 위기 왔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일단 도전 넣어볼게요. 아, 안 들어가.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는 거 같은데 이거 이게 들어간다고? 아, 어떻게 해? 잠깐만 타임. 잠깐만. 얘가 여기 들어가는 거라고 원래? 아닌 거 같은데. 위험한데 너무. 아, 설마 이렇게인가? 죄송하세요. 제가 틀렸었어. 반대로 꽂았어. 죄송합니다. 아, 그래. 이래야 재밌지. 뭔가 너무 순조롭다 했어. 이렇게 반대로 꽂았어. 어휴, 다리 내가 부러뜨릴 뻔했네. 얘 다리 절단 날 뻔했어. 그래, 이렇게 되는 건데. 얼마나 귀여워. 다리 이렇게 짧아가지고. 그쵸? 내가 잘못한 거였어.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한 거예요. 어우, 다리 그냥 부러뜨릴 뻔했어. My fault. 이거는 뭐야? 오케이. 네? 머리요? 머리 그러게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일단 여러분들 잠시만 대기. 아, 이게 손이었구나. 어? 어, 뭐야 이거? 아, 깜짝이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제가 몇 분 경과 됐나요? 이거 하나 조립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몇 분 정도 됐어요? 이거 손이 아유 귀여워. 이렇게. 예. 지금 몇 분 정도 됐죠? 아, 이 머리를 너무 넣고 싶은데 머리가 너무 무거워서 생각보다 머리가 안 돼요. 아, 머리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닌가 봐. 그냥 이렇게 되게 자유로운 목이 스트레칭 이렇게 오도독 오도독. 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라이언을 지탱해주는 건가 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몸을 이렇게 딱 꽂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 용감하다. 어, 오고! 굉장히 미안하네요, 라이언한테. 어, 얘가 머리가 이렇게 무겁나 봐. 이게 자꾸 그냥 쑥쑥 빠져버리네. 됐다. 자, 너가 하늘을 가르쳐. 가르키고 하늘을 딱 비장하게. 그렇지. 잠깐만요, 손부터 해야겠다. 싹 하늘을 싹 이렇게 용감하게. 속상하다 이거. 이게 뭐라고. 어때요 여러분들? 와우,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우리 그 에어팟 얘기하면서 라이언 케이스 있다고 했잖아요.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 잡았다, 이놈! 뭐 죄다 라이언이에요.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야?
배에다가 이렇게 가슴에 차면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거 고민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알려주세요. 저는 자기애가 저도 높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매일 운동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핸드폰 케이스를 본인 얼굴로 할수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혹시? 할수 있으신 분, 손. 지분가 다이스키데, 지분노 카오, 케이타이노 우시로는 카바 케이스니 지분노 카오, 데 야르노, 데 그리스토, 다케 테오. 제가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도 이거 하겠죠. 근데 제가 이걸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돼가지고 여러분들. 내일 어떻게 할까요? 예. 굉장히 고민되네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의견, 소중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제 핸드폰이면 딱 껴서 보여줄 텐데 지금 핸드폰이 지금 인스타 라이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엄마 핸드폰에 끼워드린다? 아, 엄마 핸드폰. 나쁘지 않은데, 엄마가 핸드폰이 이거 아니에요, 모델이. 하긴, 엄마 핸드폰에 뭐 끼워드리면 좋긴 좋겠다. 그쵸? 근데 핸드폰 모델이 달라. 어떻게 할까요? 우리 엄마는 그럴 것 같아. 이거 보고, 핸드폰, 모델 다른데도 그냥 낄것 같아, 왠지. 카메라는 막 여기 있어. 근데 구멍 여기 뚫려 있어. 우선 여러분들 오늘, 저는 뭐 소통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요놈, 이놈, 이놈 만들기 한번 해봤는데, 너무 즐거웠고, 어때요, 여러분들? 그래도, 그 처음에 박스랑 좀 비슷한 것 같나요? 똑같죠? 저도 너무 심심해서 멍 때리다가 잠깐 켜봤습니다. 다음에도 혹시 이런 거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잠깐 켜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하면서 한번 또 이런 거 있으면 해볼게요. 그러면 오늘 대성공 첫 번째 교통사고라니요, 여러분들. 건강합니다. 정면으로 서 있으면 아주 건강하게 잘서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볼 셀카각 잡게 해주려고, 이렇게. 자, 오늘 그러면 대성공입니다. 여러분들 안녕.